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오늘 두 번째 축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물론 그가 자초한 시험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페시퉁, 독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생의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신기루와 같은 것일까요?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관계가 힘들거나 아니면 과거나 미래의 문제가 있거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무시해.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이 누구나 있는 건데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볼까요? 안 볼까요? 이것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시험이지만 1차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서 조금 제껴놓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안 쓰면 별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저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을 긁거나 아니면 약간 말이 어긋나서 내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 우리는 보통 이런 거 시험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건 일단 내려놓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란 뭐냐면 정말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관문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넘어야 될 관문이 있는 거예요. 건너야 될 골짜기가 있고 건너야 될 강이 있고 지나가야 될 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넘어가기 싫다면, 넘어갈 수 없다면, 그런 용기와 힘이 없다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도피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와 시련과 반드시 넘어야 될 그러나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사람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런저런 다른 명분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피해 가기 시작한다면 나라의 장래는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가 뭐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인물이 수려하게 예전에 영국 총리나 이런 사람은 멋있게 생기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아주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러시아어가 뭐 이렇게 어감이 좋진 않지만 예. 그런데 전쟁이 나고 당장 그는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도피를 도와주겠다는 서방의 제안이 있었지만 그는 바로 영상을 찍어서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고 나타나서 하도 같은 걸 입어서 빨아 입나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상태가 깨끗한 걸로 봐서는 그가 도피하지 않았다. 답은 없습니다. 1년째 전쟁을 끌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도피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는 차세대 리더 가장
위대한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도피하죠. 그게 아니라면 우회로를 찾습니다. 우회로. 어딘가에 피해서 이렇게 가려는. 그러나 그도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저희 세상에서 말하는 극단적 선택 혹은 자포자기, 그냥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민망함과 절망감을 주는 자포자기입니다. 마지막 남은 거는요, 하나, 돌파. 답은 없는데 어떻게 돌파라고? 돌파입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기 인생의 아젠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도피해서 하란까지 왔지만, 그리고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자기는 이제 가족을 이루고 족장의 위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고비가,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형과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왜 도망가게 됐나요? 형과의 갈등이죠. 형과의 갈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소프트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지금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리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해서 그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야 그건 옛날 얘기잖아, 너 이제부터는 다른 거 하고 살아, 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피해서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바로 브엘세바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을 합니다. 그 에서에게로 돌아가라. 이 얘기는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의미일까요? 다시 갈등이 있고 처음 도피할 때 네 문제 거기로 다시 돌아가. 왜냐하면 그가 도피했던 그 이유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에서와 대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돌아가라 할까요? 해코지를 하려고?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야곱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습니다. 뭐가 달라져 있는가? 내적으로 성숙해 있습니다. 내적으로 성숙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인생에 대한 태도가 안에서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달라지는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안에 품으면서, 그 약속이 그 안에 품겨져 있으면서 그의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라는 그 틀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그의 안에 자세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는 이제 다시 돌아갈 만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만한 내적인 힘이 생겼다 그런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세상에서는 내공이라고 말해요. 내공이. 예? 내공이 생겼어요. 근데 그 내공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잘 몰라. 성도들이 가끔 어려운 일이 생겼고 몸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저걸 견뎌낼까? 그런데 보니까 잘 견뎌. 왜냐하면 내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내공 좀 있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내공이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내공이 생겼어요. 내공이라는 건 원래 장풍을 쓰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죠? 예. 장풍을 써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손을 잡아 확 잡아다니니까 휙 달려오는 거예요. 네. 잠재력이 있네? 초능력? 아니죠. 그것은 내적인 힘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내적인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친 김에 어떻게 하냐면 에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 야곱 형에게 지금 갑니다.
그러면 에서가 깜짝 놀라거나 감동을 먹기를 기대했겠지만 에서는 감동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또 좌절하는 거죠. 낙심합니다. 아휴, 400명을? 400명이 지금 환영사절단은 아니에요. 칼 차고 오는 거예요. 칼 차고. 말 타고 400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피할 수 없는 대결이 그의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다고 통첩했고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가족들을 데리고 예, 아들만 12명이에요. 딸이 하나고 그리고 부인 둘과 부인 둘 하나는 죽었죠. 예,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요. 그리고 피할 곳은 없습니다. 야곱의 일행이 멈춰선 곳은 얍복강 나루였습니다. 에서의 일행도 강 건너편에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고비나 시련을 이제 맞서서 돌파하려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 정면 돌파입니다. 원래 제 캐릭터는 정면 돌파 캐릭터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게 제 모토입니다. 도망갈 길이 있다면 도망갈 수 있었으면 그게 제 모드인데 복음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의 모토는 정면 돌파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이 아니라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돌파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근성과 깡다구가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우리가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있다는 건 뭐 눈을 감으면 흰자유가 막 움직이면서 뭔가 신비한 드라이 아이스가 품어내는 그런 게 영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규정하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영성은 그것이 기도든 찬송이든 말씀이든 묵상이든 비전이든 결단이든 영성과 관련된 모든 것은 도피로가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구예요. 우리가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 가면 부엌 도구들이 있죠. 국 푸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국수 건지는 것도 있고 또 집게도 있고 엄한 거 다 있죠. 네, 엄한 거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도구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구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장인들이 어떤 예술품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들의 직업적인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다 구비합니다. 준비해요. 그것은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좋아 보이기 위한 사치품이 아닙니다. 다 도구예요. 도구. 독일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도구를 잘 만들고 도구를 잘 활용하기 때문이죠. 무슨 제조업? 근본적으로 그들은 도구 문화입니다. 도구. 그래서 정원을 정리하는데도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부지깽이 하나면 다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를 다 걸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보니까 진짜 필요해요. 그렇죠? 예. 잔디를
예, 이끼를 한번 걷어내려도 거기에 맞는 도구가 있고요. 또 다 도구가 다 있는 거예요. 도구 문화가. 우리의 영성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도피하기 위한 판타지나 어느 미국의 이민교회를 가니까 그런 광고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예, 불법 체류자들, 비자가 없이 머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교회에서 예, 잠자리를, 숙소를 일시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 광고를 들었어요.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 교회가 참 용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인데 또 두 번째는 이것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교회가 피난처와 도피성이라는 말, 그건 어떤 의미에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도피하고 벗어나 있으려는 도피처, 피난처, 이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도피성은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예의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집행유예가 도피는 아니잖아요. 그에게 정상을 참작하고 베풀어준 관용의 기간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전에 명동성당에서 시위대들이 명동성당 안에 들어가면 사제들이 또 정의구현 사제단이 앞에서 탁 옷을 입고 막았습니다. 어디 성지에 공권력이 들어오는가,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지킨다. 되게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도피가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니까 세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끈지끈 머리가 아픈데 교회 안에 와서 좀 위로받고 잠깐 그 생각을 잊고 하나님께 좀 어떻게인가 돌아갈 우회로를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는 그 시름을 잊어. 영성은 물론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야곱은 어떻게 하는가? 내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면 돌파하기로 했어요. 에서에게 통지를 했는데 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와요. 그때 야곱은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베델에서 만났던 베델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솔직하게 문제를 아뢰어요.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형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형에게 해를 받을 것이 지금 몹시 두렵다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아마도 영감을 받았던지 자기의 가축들 중에서 정말 좋은 거를 다 해가지고 강을 먼저 건너 도하를 시킵니다. 에서에게로 보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그 가축을 제가 다 세어봤더니 700마리예요. 어마어마한 가축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단 농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끌고서 이렇게 이동하는 반유목민의 삶인데 700마리를 보냅니다. 양과 소와 염소와 나귀와 낙타까지 에서에게 보내는데요. 거의 모든 것을 에서에게 헌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백기투항 아니냐고요. 게다가 에서는 횡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축복의 명분을 가로챘다는 것 때문에 분노한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제일 좋은 가축 700마리를 횡재를 하는 것입니다. 낙타 한 마리에 얼마일까요, 여러분? 예. 바닷가에 가면요, 요트 조그만 거 하나가 예, 억억 소리가 난답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사막의 대상들에게 낙타라는 것은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재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당시에는 에서는 평생을 냈어도 그와 같은 재산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동생한테 화 한번 내고 그는 아주 횡재를 했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다 줘버립니다. 피는 물이 흐를까요? 아니요. 야곱은 스케일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 정도, 그가 가지는 그 가축 정도는 주어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서 이상하게 잘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이 행정적인 능력, 재상으로 있으면서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요셉이 노예의 총무로 있으면서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제가 전에 그런 상상력을 생각했어요.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빨래하는 거, 뭐 염색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밭 가는 거,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예. 화장실 치우는 것도 그거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빨래를 하고 염색을 하는 것도 그거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가는데 가축이 그냥 잘 돼요. 그냥 잘 돼. 그래서 가축이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라반은 덕을 봤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든지 야곱을 옆에다 두고 있으려 했지만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것도 귀찮아요. 그냥 보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상당수를 줬어요. 라반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입니다. 가축 몇 마리 먹고 떨어집니다. 에서도 그의 인생입니다. 그 이상의 스케일은 그에게는 없어요. 가축 700마리로 입이 떡 벌어져서. 그렇다고 야곱의 생명이 보장받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밤이 깊자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얍복강은 푸른 강이라는 뜻입니다. 사해에서 북쪽으로 요르단 동쪽으로 약 4km쯤 가면 있는 그 지류입니다. 강을 건널 만한 그 깊이는 말을 타고 가는 목동들이 아마 이 등자라고 그러죠. 발걸이. 발걸이 정도까지 물이 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서부 영화 보면 그 정도면 얼마든지 건너가죠. 가족들이 밤에 건넜습니다. 유목민들은 주로 밤에 이동하고 강도 밤에 건넜습니다. 가족들 다 보내고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왜 혼자 남았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려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준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준비가, 영적인 준비가 남았습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밥도 해다 주고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통역도 해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영적 싸움은 내가 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의 준비, 우리가 겪는 시험들은요,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여러분 출산을 앞둔 산모가 출산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난산이 되든 제왕절개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인가 자연분만을 하든 피할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무조건 돌파해야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야반도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냥 나만 혼자 사라지고 잊어버리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맞서야 되는데 그게 경제적인 시험이든 육체적인 질병의 시험이든 관계적인 시험이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시험이든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생명과 죽음까지도 포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영적 준비를,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맞설 때 진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이라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기도하거나 어떤 용한 누구한테 가서 기도하면 이거 문제를 싹 피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을 뚫고 이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판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기루예요. 무슨 답을 기대하셨나요, 여러분? 무슨 답을요? 어차피 내가 이기는 거라고요? 아니죠. 내가 이길 힘이 없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길 수 없고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과 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싸우는데 죽음에 대한 답은 없어요. 죽음을 포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영적인 것은 생명과 죽음을 같이 포괄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무장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픈 분에게 기도하면서 사람은 한번 죽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리 가! 그렇다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는 육적인 답만을 구하는 거예요. 안 죽고 끝까지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나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옛날에는 암 선고받으면요, 드라마에서도 의사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왜 이래야 돼?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통계와 확률이 더 많아졌고 사람들이 문화적인 소양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답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답은 육체적인 데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깡다구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삶과 죽음을 포괄하는 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준비입니다. 제가 힘을 주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로 도망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그의 생애에 피할 수 없는 골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당연히 하나님과의 쇼다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준비시켜주고 그에게 뭔가 도구가 되고 뭔가 그에게 답이 되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시험이란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즉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만 있어요. 사슴이 시험 있는 거 보셨어요? 사슴이. 예. 버팔로들이 사자가 오면 같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대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험이라고 그걸 생각할까요? 즉 시험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라야 그것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는, 통과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밌게 표현된 장면이 나타납니다.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24절, 첫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somebody, 예만트가 나타나서 그 혼자서 영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를 급습을 해가지고요. 같이 씨름을. 근데 씨름은 우리말로 문화적인 번역으로 씨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 우리식의 씨름을 했을 거예요. 삿발을 잡고 이렇게 잡고 돌려가지고 강호동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허벅지를 당기는 씨름을 했을까요? 아니면 일본식 스모 씨름을 해서 금구어 놓고 그렇게 했을까요? 격투죠, 격투. 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익명의 존재인데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몇 번이 나타납니다. 수백 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려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관문이 있어요. 모세는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거든요. 애굽의 왕자였지만 사실은 고아죠. 모든 게 들통나고 그러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서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그 자리로 보내요. 그 자리로.
그래서 모세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가라 모세, Go down 모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는 가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에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덮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나의 피의 남편이다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기묘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왜 그럴까? 예. 다시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인류의 가장 결정적인 관문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놓으시죠. 아, 이것과 관련이 있구나. 죽어야 사는 뭔가 이 영적 싸움을 준비하게 하시려는구나. 네가 죽어야 살리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을 마치 죽이려는 듯이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를 흙과 먼지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이것이 삶과 죽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라고 기도하면 이건 삶과 죽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피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 날도 기도하러 오실 때 한번 삶과 죽음을 걸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야곱이 숨이 금방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대리인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이 야곱이 곧잘 싸운다는 거예요. 한 방에 안 넘어가고 굉장히 잘 싸워요. 생각보다 잘 싸워요. 제가 말했잖아요. 내공이 있다고. 여러분도 생각보다 잘 싸우십니다. 예, 생각보다 잘 싸우세요. 야곱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영적 싸움임을 알려주시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시험도요. 우리 아이가 뭐 때문에 힘들고 뭐 언어가 늦고요. 또 뭐 신체적인 조금 발달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생명과 죽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예? 그냥 아 누구나 문제는 있는 거야. 그거 잊어버리면 돼. 에이 뭐 그거 그러지 않아도 돼. 아니면 이제 원망하는 거죠. 말하자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도피예요. 우회로입니다. 내 교회다가 복채 아니 헌금도 이렇게 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연결은 전부 다 뭔가 도피하는 뭔가 그런 것을 나에게 주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은 복채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의 표를 하나님 앞에 응당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네가 포기하고 진다면 그건 에서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흙과 먼지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내적으로는 이미 패배자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버텨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가 난 듯 신경질이 난 듯 말해요. 생각보다 잘 버티니까. 예. 그 김용의 의천도령기를 보셨나요? 신조협례에 보면 그 굉장히 전설의 고수가 있습니다. 황약사라고요. 화가 나면 괴팍스러워요. 근데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한번 탁 치면은 그냥 꼼짝을 못하고 얼음 인간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치 그 도화도의 황약사처럼 이 야곱을 한 방 딱 손가락으로 찍으니까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는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에게 현타가 옵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와요. 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하나님이 변신해서 나와 싸우고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야.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뭔데?
전부 다 선문답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부모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삭이 지어줄 때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그런 뜻으로 그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야곱, 아캡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발음인데 아캡이라는 말은 뒤꿈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별명으로 형의 뒤꿈치 잡고 간신히 세상에 나온 천덕꾸러기 쌍둥이 동생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래서 꾀가 많고 용기도 없고 늘 잔머리 굴리는 사기꾼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이게 그의 지난날의 이름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 이 이름이 너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아. 너의 옛사람은 죽어서 내가 너를 쳐서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자주 들어서 아시죠? 벳엘, 하나님의 집. 그렇듯이 예. 엘, 이스라엘, 사라는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사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힘과 권세에서 모든 문제를 관찰해 나갈 만큼 압도적인 승리자. 이것이 너의 이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에게 그를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너의 안에 그런 힘이 있다. 너에게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존재감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주 은혜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그를 약속의 말씀 안에 초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의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익어갑니다. 그리고 어느새인가 약속의 말씀이 익어갈 무렵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관문과 시험 앞에 그는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한 자격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와 같은 존재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그의 두 번째 축복. 그는 이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창규라고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인가? 어느 날 새벽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엄청난 이름은 아니고 하나님 내 이름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저의 또 하나의 이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 아이디는 디아스포라입니다. Vision of Diaspora. 저에게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제 이름의 뜻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이것은 직업적인 복음꾼, 직업적인 목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디면 제 인생의 시험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런 존재감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세월이 흐른 다음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그 바로를 야곱이 축복합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그리 간 주제에 그러나 그는 애굽의 바로를 축복하는 권세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의 존재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도피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는 다리를 절면서 부니엘이라고 이름을 그가 붙인 그 평원을 건너서 에서에게로 갑니다. 다리를 절잖아요. 재산 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마피아 영화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가족 다 보냈고 재산 다 보냈고 몸 절어요. 그러면 가면서 돌아서면서 이렇게 하면 끝이겠죠. 해결해, 묻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자청해서 거기로 갑니다. 효용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데 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에서하고 입을 맞추고 에서의 마음은 이미 풀려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그냥 존재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 그와 같은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구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권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제사장의 하속들이 그를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발자국 나서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쫙 엎드러집니다. 어릴 때는 통쾌했고 그리고 청소년 때 봤을 때는 뭐 이런 뻥이 있을까? 그런데 인생을 한참 살고 나니까 맞아, 이거 진짜야. 존재감이란 그런 것입니다. 회사에서 한국의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한국 식당에서 밥을 드신다.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전부 다 그 식당 앞에 쫙 양복 입고 서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표정이었어요. 안 그래요? 또 안 그런 것 같이 하고 그러세요. 내가 보니까 그렇던데. 회장님 와서 진지 드시는데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 게 존재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눈 한번 맞춰줄까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런 모습을. 저는 공항 가서 종종 그런 거 봐요. 예, 등기 이사진이나 사장단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탈 때 보면 정말 안 보는 데서도 표정이 겸손해요. 안 보는 데서도 표정이 겸손하고 정말 영광이라는 느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존재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가 회의를 주재하면 돌파와 새로운 답을 찾을 거예요. 야곱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구해서 면죄부나 아니면 도피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당분간 피난하며 지낼 수 있는 자리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여러분을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힘을 구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핫라인으로 의논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의 해답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감과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세상을 해결해가고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잡한 일들과 문제들, 우리들 앞에 있는 삶의 과제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정면 돌파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초대에 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적으로 반응하면서 나의 사인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시험이 크든 작든 피할 수 없다면 거기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내 생명의 값이, 내 생명값이, 나의 존재 의미가 거기에는 달려 있습니다. 무엇으로 건너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도피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힘이 있고 건너야 합니다. 구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도피처를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답은 없어도 같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거야. 걱정하지 마. 눈을 감아도 그 순간까지 내가 손을 잡고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당한 시험을 주님과 함께 견뎌내고 이겨내고 돌파하겠습니다. 기도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어요. 이번 주 심야 기도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야복강에 씨름을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일어나시고 이 시험문을 내가 주님 앞에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일어나시고 나에게 두 번째 축복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런 간구가 있는 분도 일어나시고요. 하나님 도피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싸워 이기겠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다.